뭐 A와 B 둘 다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Both A and B 하면 되겠죠. 왜 이래?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네요. A and B. 자, both A and 일단 쭉 정리하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both A and B 했으니까 나머지 얘들을 연결된 애들을 했습니다. Either A or B는 A와 B 둘중 하나. Neither A nor B는 뭐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두 개고 얘는 동그라미 하나 또는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얘는 둘다 X다 이렇게 있고 공통점은 뭔가 어떤 쌍을 이루는 둘에 대한 얘기를 할때 쓴다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주어로 사용될 경우에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뭐 비동사로 우리가 익힐 수 있겠습니다. Both A and B are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죠. 하지만 either A or B 또는 neither A nor B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B에게 맞춰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I가 있으면 M이 오는 거고요. 여기 He가 있으면 Is가 오는 거라 했습니다. B에게 맞춰준다라는 내용도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Not A but B 하겠습니다. Not A but B의 뜻은 A 말고 B란 뜻이죠. 그래서 A 말고 B란 뜻이니까 동사는 누구에게 맞춰준다? B에게 맞춰준다. 여기에 I가 있다면 M이 오고, 여기에 U가 있다면 R가 오고, He가 있다면 She가 오고. 얘는 전혀 동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동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동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B에 동사를 맞춰준다. 얘도 마찬가지로 B에게 동사를 맞춰준다. 네모 표시하면 될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는 그냥 읽지 않고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니까 내용은 A, B 둘다 해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얘들 둘은 공통점이 뭐냐? A랑 B랑 모두 어떤 내용이 해당된다라는 얘기할 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상. 하지만 얘는 복수 취급했지만 얘는 누구에게 맞춘다? B에게 동사를 맞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I가 있으면 not only you but also I am 이런 식으로 여기 I가 있으면 여기에 M이 이렇게 와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되는 표현이 뭐냐? Not only A but also B가 똑같은 뜻이 B as well as A라고 했죠. 그러니까 I as well as she am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I가 있다면 여기에는 동사가 am이 와야 된다. I as well as she is가 아니고 I as well as she am a doctor 이런 식으로 그녀뿐만 아니라 나도 의사야 이런 얘기할 때 얘한테 맞춰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치 she M, 이 이상한 표현이 가능도 하단 말입니다. 한 번도 본적 없죠, she M은. 하지만, I as well as she am a doctor.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정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My dad has both a bike and a motorcycle. Both A and B죠. 자, 이걸 상관 접속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가 뭐하고 똑같다? 등위 접속사하고 같은 뭔가 규칙을 따라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와 있으니까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 자리에도 뭐가 와야 된다? 명사. 여기 형용사라면 여기도 형용사 이런 규칙이 있다 했습니다. 그 규칙을 지켜줘야 되고요. 의외로 긴 문장 속에 사용하면 이 부분이 막 엄청 길어지고 이 부분도 막 길어지고 이러면 여러분 막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신경 써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너와 나둘중한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됐다? Either you or I am responsible for the problem. Responsible도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형용사로서 책임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를 외웠듯이 be proud of를 외웠듯이 뭐뭐에 지각하다, be late for를 외웠듯이, be responsible for도 우리가 왜냐하면 이 전치사 뭘 쓰느냐, 이거는 우리말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죠.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either A or B,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녀석한테 동사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 상관접속사에서 다뤘고요. 그럼 이제 다시 포커스 워크북으로 갑니다.
자, 명령문 and일 수도 있고, 명령문 or일 수도 있고, 미리 정리하면, 무슨 얘기할 때, 명령문 and 먼저 정리하면, 명령문 블라블라 and는 무슨 얘기할 때 쓴다? 뭐뭐 해라. and의 뜻이 뭐다?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죠.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보통 명령문은 언제 할 행동이기 때문에 현재 또는 미래에 할 행동이죠. 그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의 시제는 일반적으로 무슨 시제가 된다? and 뒷부분은 미래 시제가 된단 말이죠. 이게 명령문 and에 대해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take this medicine. 이약 먹어라. and you will get better. 그럼 너는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문 플러스 or에 대해서 정리하면 무슨 내용 할때 쓴다. 뭐뭐 해라. or의 뜻이 뭐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뭐뭐 해라. 그러지 않으면 뒤에는 보통 뭐 이게 뭐뭐 해라라는 말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해야 할 충고를 한다면 or 뒤에는 불이익에 대한 얘기겠죠. 보통 불이익.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 지금 일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학교에 지각할 거야. 이런 얘기. 마찬가지 시제는 뭐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래에 앞으로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되겠죠. 뭐, get up now, or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지금 일어나. 안 그러면 너 학교에 지각할 거야.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해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미래 시제죠.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 take this medicine and you will get better. 이런 표현 같은, 뭐, 이거는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이 약을 먹어라. 그러면 너는 get better 해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이러면 명령문으로 하면 뭐뭐 뭐 해라. take 해라. 무엇을 this medicine을 medicine. 그러면 and 넌 나아질 거야. you will get better.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 만약 누가 뭐 한다면 if you take this medicine 한다면 이제 and 빼야죠. 쉼표하고 you will get bette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If you take this medicine you will get better.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다가 절대로 and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 앞으로 할 행동일지라도 여기다 절대로 만약 라면에다가 여기다가 will 넣으면 애들이 해석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만약 네가 이 약을 먹게 될 것이라면 너는 더 낫게 될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이렇게 he가 있고 만약 그가 이 약을 먹게 된다면 그는 너더 나아질 거야 이런 표현이었다 치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줘야지 현재 시제가 된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 조심하라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일어나라. Get up now. 그러지 않는다면 or 너는 학교에 늦을 거야.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표현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if you get up now라고 해버렸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난다면 학교에 지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 집어넣어야 된다? You, 그렇죠. You will not be, 줄여서 won't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해야 되겠죠.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if you don't get up now,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랑 이거 보니까 선생님이 뭔짓 할지 알죠? 그쵸? 이거 여기에 if not을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unless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unless you get up now. 자, unless you get up now의 해석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살아봐도 낯이 없지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만약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이라고 조심해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unless you get up now, you will be late for school. C가 빠졌네요. 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명령문 플러스 and, 명령문 플러스 or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그것들이 문제를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하고 문제를 틀리지 않고 잘 푸는 건또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unless you wake up now, you will miss the plane. 자, unless you wake up now가 무슨 뜻이에요? 일어나지 않는다면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만약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you will miss the plane. 너는 비행기를 뭐 하게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놓치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놓치게 될 거라 그랬으면 이거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그렇죠. 불이익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일어나라. 그러면이야, 그러지 않으면이야? 그렇죠. 그럼 지금 일어나라. Wake up now. 그렇죠. 명령문은 동사로 시작하죠. Wake가 동사죠. Wake up now. 그러지 않는다면, or you will miss the plane. 그렇죠. Wake up now or you will miss the plane. 지금 일어나. 안 그러면 너는 비행기를 놓치게 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if you tell him the truth, he will forgive you. Forgive가 그래서 뭔 뜻이에요? 그렇죠. 용서하다였죠. 용서하다. 그러면 얘는 3단 변신이 뭐 따로 안 외워도 될것 같아요. 3단 변신, forgive의 3단 변신은 뭘것 같아요? forgive, forgave, forgiven이겠죠. give, gave, given이잖아요. 됐습니까? forgive, forgave, forgiven. give, gave, given 하듯이 하면 됩니다. forgive, forgave, forgiven. 뭐, forgive라는 새로운 용어도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if you tell him, 만약 네가 그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그는 너를, 그렇죠, will forgive 해줄 거야,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그가 용서해 주는 건 불이익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럼 여기에 일단 그에게 진실을 말해라. 그러면이야, 그러지 않으면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진실을 말하세요. Tell him the truth. 그러면 and he will forgive you. 됐습니까? Tell him the truth and he will forgive you. 오케이. 그래서 요거 뭘 써야 될지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문장을 뭐 해야 한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지 틀리지 않을 수 있겠죠. 해석 능력이 중요한 명령문 and 명령문 or 였습니다. 자, 그다음 무치질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Try to eat more vegetables and you will be healthy 하고 있네요. 자, 뭐 여기에 밑줄 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얘 뜻이 둘중 아이고야. 그렇죠? 얘 뜻이 둘중 뭔지 묻겠죠? 그럼 try의 뜻은 뭐랑 뭐가 있는데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도 있고 시험 삼아 해보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노력하다죠. 애쓰다. 그렇습니까? 시험 삼아 more vegetable 먹어보아라가 아니고요. 더 많은 채소를 먹도록 뭐 하세요? 노력하시오. 그렇습니까? 애를 좀 써봐라 이겁니다. 시험 삼아 해보라는 게 아니고요. try는 또 want처럼도 아니고 enjoy처럼도 아니고 또 누구처럼도 아니고 like처럼도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럼 누구처럼이었더라 얘? forget이랑, 그쵸, remember가 있었죠. forget to do 하면, remember to do 하면, 앞으로 할 일을 뭐, 있다, 기억하다였고요. 얘 뒤에 doing이 오면, 과거에 했던 일을 있다,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다라 했습니다. 뜻이 달라진다 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더 많은, try to eat more vegetable 해보세요. and, 그러면, 너는 뭐 해질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계속해서 이 뒷부분에 무슨 시제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미래 시제가. He will forgive you. You will miss the plane. 이렇게 미래 시제가 나오고 있죠. You will be healthy. 건강해질까? 뭐, 더 많은 채소를, 뭐, 굳이 안 써도 되죠. 더 많은 채소를 먹도록 애를 쓰시오. 노력하시오. 그러면 너는 당신은 건강해질 겁니다. 자, clean the bathroom or your roommate will get angry. Your roommate will get angry는 좋은 일이란 거야? 안 좋은 일이란 거야? 그렇죠. 너의 방을 같이 친 친구가 화낼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lean the bathroom 뭐 해라? 화장실 청소해라. 화장실 청소해라. Or 그러지 않으면 너의 룸메이트가 화내게 될 것이다. 화낼 것이다. 룸메이트는 뭐 방친구 해도 되고 룸메이트 그대로 써도 되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거는 그거 한번 해봅시다. 이번 문제는. 그렇죠? 자, 이거 같은 표현. 같은 표현. Try to eat more vegetables and you will get healthy. 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 뭐겠습니까? If you try to eat more vegetables, vegetables. 그런 다음에 그대로 가면 되죠. end니까. You will be healthy. 건강해질 거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lean the bathroom or your roommate will get angry는 만약 네가 청소를 한다면 화낼 겁니까? 안 한다면 화낼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네가 청소를 안 한다면 이런 표현은 if you don't clean the bathroom 해야 된다는 거. Don't clean the bathroom. Your roommate 뭐안 써도 되겠죠. Roommate will get angry. 애미 하나 빠졌군요. 애미야.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제 unless로 할 수도 있다는 거. Unless you clean the bathroom, your roommate will get angry.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 명령을 and, 명령을 or 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focus 68.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문제 풀기 전에 뭘 알고 있는지 점검해보면 일단 여기야? 네가 왜 나와? 일단 저대 뒤에는 뭐가 온다?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 누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더 띵이 끼어들 자리가 그래서 더 띵을 위한 자리는 없다.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더 띵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나 더 띵은 명사죠. 명사. 명사가 빠졌다면 곧 뭐가 없단 얘기냐? 명사가 하는 일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입니다. 그럼 주어, 목적어, 보어가 없는데 그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됐습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와 이 동사 이네 개를 뭐라 그러냐?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을 보고는 수식어라 그래요. 수식어. 곁다리란 말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가 없는데 그게 완전할 수가 없단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자, 무조건 생략할 수 있죠? 아니죠.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생략할 수 있다? 그렇죠. 목적어로 사용될 경우. 경우만 뭐할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리고 얘, 이, 이제, 이걸 보고, 지금 설명할 걸 보고, 대절을 대절을 목적어로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동사들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었냐면, 대표적인 게, I think that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알아두는 게 좋아요. I think that, 이런 거 있고, think가 that을 좋아하죠. 그 다음에, I know that, 좋아하죠. 그 다음에, he said that, 이런 것들이 뭘 좋아한다? 대절을 좋아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아놓는 게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런 것들을 알아놓는 게왜 중요하냐 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선생님이 왜 설명하는 걸까? 이런 표현을 보겠습니다. 이두 가지 표현, 뭐, 거의, 뭐, 별 차이가 없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뭐, 여기에 어려운 어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동사, 뭐예요? think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동사, expect죠. 됐습니까? 자, 이 설명을 왜 했냐? 방금 저 설명. 어떤 동사들이 think를 좋아한다는 걸 여러분들 익혀놓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나는 think하죠. 발로 하겠죠. That he will like it.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근데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 I expect him to like it. 됐습니까? 오케이. 뭔 차이냐? expect는 누구처럼, want처럼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가 뭐예요? want A to do죠. 근데 expect는 똑같이 expect A to do입니다. 이거는 몇 형식 할때 썼냐? 이거 5형식 할때 썼어요.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이런 거할때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게 제일 짜증나요. 그렇죠? 그건 얘들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expect A to do, want A to do, tell A to do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돼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대절을 좋아하는 애들을 자꾸 만날 때마다 I think that, I know that, he said that 이런 거 많이 본거 같은데 아 얘들 대 좋아하는구나 I believe that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했고요. 나머지 그이 말은 곧 뭐로 사용될 경우 지금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란 얘기는 대시 뒤에 오는 모든 긴 말이 있는데 이거 안방 길어봤자 뭐다? 이시란 얘기고요. 이시할 수 있는 역할은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도 할수 있고 주어나 또는 보어였죠. 것이 것이다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어나 보어로 사용되는 대절은 대절에서 that은 뭐할 수가 없다? 생략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뭐요 키워드가 떠올랐으니까 대절이 뭐로 사용된 경우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어의 길이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뭘 쓴다? 가진 구문을 사용하게 된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하게 된다. 그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 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가볼까요? 이건 거짓이다. 뭐는 거짓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 할수 있겠죠. 그쵸? 그럼 그것은 거짓이다는 뭐였는데 It is not true. It is false. 근데 이걸로 바꾸면 That he is a police Officer is false가 되는 거죠. 너무 길어.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뒤로 보내줘. 뒤로 보내고 끝내면 안 되죠. 뭐가 없어요. 문장에 주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짧으면서 아무 뜻 없는 뭐야? It is false that he is a police officer. 그래서 얘를 보고 가주어. 그다음에 이 부분을 보고 진주어라고 했죠. 됐습니까?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문제로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기와 같이 Will it snow tomorrow? 오케이. 그랬더니 이게 뭔 소리야? Will it snow tomorrow? 내일 비가 올까요? 한 거죠? Yes, I think that it will snow tomorrow. 그래서 의견 말했죠. 생각한다. 여기다 관로하면 되겠죠. 목적어니까. 오케이, 그래.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한다?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완벽하네요, 그렇죠? 겉 만들었죠. 자, 그러면 Did you turn off the light? 했습니다. Did you turn off the light? 그래서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니? 네가 과거 시제에 불을 껐니?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죠. 그리고 내가 뭐 하기에는 또 요거 써야 되는데요. 내가 뭐 하기에는 기억하기에는, 언제 기억하기에는, 그렇죠. 지금 기억하기에는, 누가 뭐 했다라는 것을, 이것을 생각한다. I remember, 괄호하고, that I turned off the light. 하면 되겠죠. Yes, I remember. 나는 기억합니다. 내가 뭐 했던 것을, 내가 불 껐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에 불 껐던 것을 지금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사실 현재 기억할 수 있죠. 이거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됐습니까? 말이 되는 시제야. 똑같이 맞추는 게 시제 일치 아니라 했죠. Yes, I remember that I turned off the light.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뭘 업어가면 되냐? 아, remember도 대절 좋아하네. 됐습니까? Remember that
think that, know that, said that, and so. 그다음 we should do well on the test. Dwell on the test가 뭐예요? 시험을 잘 친다 이란 표현이죠. Dwell on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을 잘하다란 표현입니다. Dwell on 어떤 것. 뭐더 테스트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Dwell on 뒤에 것이 오면 것을 잘한다. We should do well on the test. 그녀가 시험을 잘 칠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나는 뭐 한다? 아이가 think 한다. 관로하고 that she will do well on the test. 뭐더 테스트 자꾸 반복하기 귀찮으니까. I think that she will do well on it. 여기도 it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I remember that I turned off it. 이렇게 하면 되죠. 눈치챘네. 그럼 뭐 어디서 왜더 라이트를 이슬 못 바꾸는 건가? 그렇죠. 얘가 이슬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더라? 사이에 낀가 놔야죠. I remember that I turned it off. 해야죠. 더 라이트 반복 안 합니다. 영어를 쓴 사람 분명히 이슬로 바꿀 거고요. 이실 때는 turned it off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아둬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은 안 드나요? 얘는 왜 여기 안 들어가는 걸까? 얘는 부사예요. 얘는 전치사예요. 시가 달라요. 여기는 가면 안 돼, 얘는. I think that she will dwell on it. 뭐가 부사고 뭐가 전치사인지 여러분들 힘들잖아, 솔직히. 그쵸? Okay, put on. 그러면 그것을 입다가 put on it이야, put it on이야. 똑같은 on인데, 그치? 얘는 전치사고 얘는 부사라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외울 수밖에 없네요.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It's true. The earth is round. 오케이. 그래서 어떻다? 그렇죠. 누가 어떻다? 그렇죠. 지구가 둥글다. 사실이야. 지구는 둥글어.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사실입니다. It's true. 뭐가요? That the earth is round. 되겠죠. It is true that the earth is round. 그래서 이 대신 관로하면 되겠죠? 그렇죠? 규현 관로하면 되죠? It's true the earth is round. 해도 되죠? 뭐 선생님이 그렇 안 돼? 왜안 되는데? 그렇죠? 와 이제 너 옥장판 안 사겠다 나한테 사기 안 당하겠네. 됐습니까? 얘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뭡니까? 주어지 목적어가 아니죠. 됐습니까? 뭔가 가진 구문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The store was closed. Did you know? 그래서 그 가게가 무슨 시제에 뭐 했대요? 그렇죠. 과거에 문을 닫았죠. 너는 무슨 시제에 뭐 했니? 과거에 알고 있었니? 조금 이거 합치면 너는 뭐 했니? Did you know? 알고 있었니? Did you know? 그래서 여기 관로 할까 말까? 해야 되죠. That the store was closed. 그렇죠. Did you know that the store was closed? 하고 물음표 안 하면 선생님한테 딱 그럼 세게 맞겠죠. 그치, 기현아? 지금 쓴거 설마 물음표 아니겠지? 알겠습니까? Did you know the store was closed?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대세 생략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목적어입니다. 글씨가 개떡같이 써 있었네. 예, 그 다음에 뭐 빠트린 거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접속사가 두 개는 아니죠. When, while, as 먼저 하고 그 다음에 to에서는 뭐 했더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 to에서 since랑 또 until이랑 before 하면
F초도 하겠지. 됐습니까? 원투를 합쳐서, 자, 얘, 지금 뭐한 거냐면, 도대체 시간의 접속사라는 애들 종류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전부 다 공통점은 얘 신스하고, 얘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얘 세모할까? 신스 빼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뭐에 대한 대답? when. 됐습니까? 그 다음, when 안에 뭐가 포함될 수 있다? how long. 됐습니까? 그래서 when이나 how long. 그 다음에 until은 뭐에 대한 대답이라 했더라? until when에 대한 대답이 없어. 언제까지니까. 뭐 어쨌든 until when도 when의 일종이라 볼수 있고 how long도 시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when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다. 같은 건 아니지만 얘는 쿡이죠, 쿡. until when도 쿡이고요. 근데 how long은 이렇게 그림 그렸죠. 뭐 어쨌든 얘들을 보고 시간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종류를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의 접속사는 뭐가 있다라는 것부터 정리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랑 비교해서 시간의 전치사 한번 볼까? 그렇죠? 9시에 at 9. 그렇죠? 내 생일날에 on my birthday. 그렇죠? 6월에 in June.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의 전치사죠, 얘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방과 후에 after school. 얘는 여도 있고 여도인데. 그렇죠? 아침 먹기 전에 before breakfast. 그렇죠? 9시까지 until 9.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19. 아, 2010년이라 그랬나? 됐습니다. 대충. 2010. 됐습니다. 자, 지금 양쪽에 다 등장한 애들, 뭐로도 쓰일 수 있는 애들,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는 애들. 접속사도 되고, 그 말은, 나머지 여기 양쪽에 등장하지 않은 when이나, 그 다음에, while이나, as는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When I was 10, 내가 10살이었을 때, while you were taking a walk, 네가 산책하고 있는 동안, 애즈도 마찬가지. As I was taking a walk, 내가 산책하는 동안, 얘는 when, while, as는 주어 동사가 와야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한 번만 등장한 오른쪽에 한 번만 등장한 애들은 뭐로만 쓰인다? 전치사로만 쓰인다. 됐습니까? 일단 종류들을 쭉좀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만약라면에 will 넣으면 안 되는 규칙하고 아 그러니까 어차피 나온 김에 정리할까?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 여기에 나온 뒤에 주어 동사에 버르장머리 없이 똑같이 뭐 넣으면 안 된다. will 넣으면 안 된다를 좀 줘. 양복 입고 지금 첫 번째는 종류를 쭉 정리했고 두 번째 문법적 주요한 규칙 뭐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가 된다 아니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야지 되는 거죠 오바른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말을 저렴한 버전으로 바꾸면 보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고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동사에 s 붙여야 되는 거 잊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문제로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She lived in Hong Kong. She looked out the window. 이러고 있네요. 그쵸? 뭐야? 아, 연관이 없는데 뭐 있네. 이거 알맞은 너란 말이에요. It was raining. 그래서 무슨 시제? 뭐 했대요? 과거 시제 비가 왔어요. 오케이. 요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니까 과거 진행형답게 해석해야 되겠죠. 비 내리는 중이었어. 그러면 when she looked out the window. 그렇죠. 그녀가 뭐 했을 때 무슨 시제? 뭐 했을 때 과거 시제의 창밖을 봤을 때. 됐습니까? 그녀가 창밖을 봤을 때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When she looked out the window.
그래서 when she looked out the window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이 문장에서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she lived in Hong Kong, she learned English. 그래서 when she lived in Hong Kong은 뭔 뜻이에요? 그녀가 홍콩에 살았을 때. 그렇죠? 그녀가 뭐 했다? 영어를 배웠다. 홍콩도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사용하죠. 뭐 2000년에 중국으로 반환했죠. 이 as는 뭐로 바꿀 수 있다? when. 그래서 as가 reason의 as도 있고 manner의 as. 이유의 as도 있고 그다음에 방법의 as. 됐습니까? 선생님으로서 as a teacher. 이럴 때는 방법의 as를 합니다. 뭐뭐로서. 됐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뭐로서란 뜻도 아니고 뭐뭐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여기서는 무슨 뜻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as를 뭐로 when이나 또는 while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죠. 시간의 as라고 했습니다. 이런 as.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뭐에 대한 대답 준비하라고 그러겠어요? As she lived in Hong Kong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라고 할 건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고? Raining. 그렇죠. 언제 비 내리고 있었니? 똑같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볼래? When did she learn English? 언제 영어 배웠니? 살았을 때 홍콩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얘도 when에 대한 대답이라서 이 as하고 when을 보고 시간의 전치사라 그래요. 시간의 접속사라 그래요. 접속사라고 부른 이유는 뒤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할 차례예요. 목소리 안 들리겠습니다. I have some free time. I usually see a movie. 그럼 이제 when을 어디 갖다 붙이자. 이것도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엉뚱하게 이상하게 해석되는 문장을 만들면 안 돼. 일단 I have some free time은 나는 뭐가 있다. 나는 약간의 자유 시간이 있다 라는 뜻이고 이거랑 뭐 I usually see a movie. 나는 보통 뭐 한다? 영화를 본다. 그러면 여기에 자, 둘다 뭐뭐다면 둘다 주절인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종속절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나는 약간의 시간이 있을 때 영화를 본다가 어울려. 나는 약간의 시간이 있다 영화를 볼 때라는 말이 어울려. 첫 번째 거죠. 나는 시간이 있을 때 영화를 본다. 이게 어울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두 문장 중에 when을 어디다 갖다 붙인단 말이야? 앞에다 붙여, 뒤에다 붙여. 그렇죠? 그래서 완성하면 어떻게 된다? When I have some free time, 쉼표. I usually see a movie. 맞습니까? 네, 여기 쉼표 없으면 틀렸다고 하는 땡땡한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야, 이게 어떻게 맞아? 이릅니다. 쉼표 없으면. When I have free time, I usually see a movie. 맞습니까? 오케이, okay. when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그렇죠, as도 가능하죠. As I have some free time, I usually see a movie.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지? 뭐이 정도는 쉽죠, 이젠. 다음, he was playing soccer, he got hurt.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는 뭐 하는 중이었다? 축구하는 중이었다? 그는 뭐 했다? 다쳤다. 그러면 그가 축구하고 있는 동안 다쳤다야, 그가 다쳤을 때 축구하고 있는 중이었다야. 첫 번, 둘다될것 같은데 앞에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축구하는 동안 다쳤다. 됐습니까? 그러면 as를 여기 1번에다 붙이는 거야? 2번에다 붙이는 거야? 그렇죠. 여기다 붙이죠. As he was playing soccer, 쉼표, he got hur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as는 자 요게 요 시제를 이제 선생님이 밑줄 긋겠죠. 요렇게 시제 요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그리겠어요? 그림 그리겠죠. 이런 그림. 그쵸? 그러니까 축구하는 동안 다쳤다죠. 그러면 이 as는 뭐로 바꿔 쓸수 있죠? 그렇죠. 이건 while이란 말이에요. While he was playing soccer, 축구하는 동안 다쳤어요. 축구하는 동안
이 그림이죠. 다쳤어요. 이 그림이죠. 됐습니까? 이런 그림 자꾸 그릴 때가 있어. 하나는 진행형 해야 되고, 하나는 단순 시제 써야 되는 거라 했어요. 이거 어느 것을 진행형으로 해야 될지, 어느 것을 단순 시제로 해야 될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He played soccer. 뭐, as he played soccer, he was getting hurt.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다치고 있는 동안 축구했답니까? 축구하는 동안 다쳤답니까? 너무 우리말로 하니까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거꾸로 돼 있으면 왜 모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게 나왔을 때 여기에 동사의 형태를 알면 여기에 빈칸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play를 적당한 뜻으로 쓰세요. 여기에다가 get을 적당한 형태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보니까 뭐뭐 하는 동안 다쳤다니까 뭐 하는 동안 다치는 동안 축구했나? 축구하는 동안 다쳤네. 축구하는 동안 다쳤네. 그럼 축구하는 동안을 이런 형태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as he was playing soccer란 대답 듣고 싶어요. 이것부터 해볼까요? 그렇죠. As he was playing socc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n did he get hurt? 언제 다쳤니? 이것도 이제 준비했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I have some free tim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When do you usually see a movie? 하면 되겠죠. When do you usually see a movie? 언제 보통 영화를 보니? 오케이, usually 어디 놔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When do you usually see? 하면 됩니다. When do you usually see a movie? 보통 언제 영화 보십니까? When I have some free time. 당연히 좀 한가한 시간일 때 보겠지. 막 바빠 죽겠는데 영화 보고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칼질하기. 그래서 언제 그가 어렸을 때 여기에 뭐가 생각됐어요? 그는 이란 말이 생각됐죠. 이거 자꾸 왜 하냐?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과의 제목이 뭔데? 전체 제목이 뭔데? 그렇죠. 접속사면 뭐가 두번 등장한다. 주어동사 두번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가 어렸을 때 그런 그림을 잘했어요. 그러면 he was good at painting. 그렇죠. 그가 언제 뭐 했답니까? 그림을 잘 그렸대죠? 그렇죠. 그가 어렸을 때 여기에 뭐긴거 쓸까? 짧은 거 쓸까? 긴거 쓸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When he was young. 되겠죠. When he was young. 그럼 짧은 거 쓰면 뭘쓸 수도 있단 얘기예요. As 됐습니까? He was good at painting as he was young. When he was young.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계속 뭐 반복합니다. 그쵸? 그 반복은 시컷 해놓고 나중에 얘들이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이런 거 물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동안 그들이 내 케이크 먹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일하는 동안? 과거에 일하는 동안 그들이 언제 내 케이크 먹었다? 과거에 내 케이크 먹었다. 됐습니까? 그럼 가만 보니까 이런 느낌 듭니까? 그렇죠? 그러면 먹는 동안 일했어. 일하는 동안 뭐다 나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표현을 단순 시제입니까? 진행형 시제입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진행형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었다라는 표현을 무슨 시제? 단순 시제인데 단순 현재야, 단순 과거야, 단순 미래야. 그렇죠, 단순 과거죠. 그러면 they ate my cake. 그렇죠, 그들이 내 케이크 먹었다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 주어, 동사 들어있죠. 그러면 긴거 쓸까, 짧은 거 쓸까? 또긴거 쓰겠죠,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while I was working. 과거 진행형 써야 된다 했죠. While I was working. 왜 칸이 하나 비지? 왜 칸이 왜 남을 거야? 왜 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일하는 동안 먹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면 이 부분은 진행 시제. 단순 현재 진행일 수도 있고, 과거 진행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도 단순, 얘가 단순 과거니까 얘가 단순, 단순이라도 자꾸. 얘가 단순 과거니까 여기는 과거 진행형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While I was work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는데? When did they eat your cake? 그렇죠. 언제 먹었니?
됐습니까? 왜냐면 계속해서 얘가 시간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나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듣고 싶고 뭐라고 했는데 When was he good at painting? 언제 그림 잘 그렸는지. He wasn't, was it? Was he? 하면 되죠. When was he good at painting?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라 했는데요. As he is having a meal, he reads the newspaper. 이러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as가 얘도 되고 쟤도 되잖아. 그쵸? 내용상. 그럼 얘는 얘야, 쟤야? 쟤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 as는 얘야, 쟤야? 어? 얘가 얘인지 쟨지에 대한 대답은 어디를 쳐다보면 되냐? 여기를 쳐다보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한 짓은 뭐예요? 그림을 하나 그리겠죠. 그렇죠? 어떤 그림 그리겠어요? 이거랑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as는 얘야, 쟤야? 그렇죠? while인 거죠. 그러니까. While he is having a meal, he reads the newspap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while에 대한 개념도 잡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답니다. 뭐뭐 하는 동안을 요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while he is having a meal, he reads the newspaper. 여기에 시제가 현재 시제니까 he의 뭐에 대한 얘기합니까? he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얘기하는 문장인 거죠. 팩트죠. 습관은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될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 쓰는 거죠. 그래서 as he is, while he is having a meal, he reads the newspaper의 뜻은 그가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신문을 읽습니다. 됐습니까? 식사할 때 신문 읽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무 쉽죠. 여기서 못 꺼냈으면 되겠고. 그래서 when does he read the newspaper? 언제 신문 읽습니까? While he is having a meal. As he is having a meal. 식사하는 동안 신문 읽습니다. 됐습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눠야지. 됐습니까? 폰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When I was 10, I moved into this city. 그래서 내가 언제 모였을 때, 내가 과거에 10살이었을 때, 내가 어디로 모였다? 이 도시로 이사를 왔다. 무슨 시제 이사 왔다? 그렇죠. 과거에 10살이었는데, 이사는 현재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얍삽하게 뭐만 하나 싹 빼놓느냐? D만 하나 딱 빼놓습니다. 그럼 당장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과거에 10살인, 과거, 그니까 전체 내용이 When I was 10 해놓고 여기다가 I move into this city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살이었을 때이 도시로 전화가 왔다고 얘기했는데 10살이었던 건 과거인데 이사 오는 건 갑자기 현재야.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사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과외 제목이 뭔데? 접속사니까 뭐가 두번 등장해? 주동 두번 나오는데 이 동사의 형태를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어떤 시제를 선택해야 될지. 그러니까 접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지금 문법 파트를 공부하고 있고 중학교 때 문법 파트에 나오는 웬만한 어려운 문제는 잘풀수 있어야지 고등학교 때 편해진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접속사 파트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고등학교 문제에서도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시제 일치란 말입니다. 고등학교 시제 일치 문제가 왜 어렵냐? 문장이 엄청 길어. 한 문장이. 한 문장이 막세 줄, 네 줄, 다섯 줄막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 막 읽다 보면은 뭐 하느라 정신 없어서 내용 파악하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막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긴 문장 하나 읽으면서. 아, 이 단어는 뭘까도 모르는 단어 분명히 몇 개씩 등장할 거니까 당연히. 이건 무슨 뜻이지?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이 단어는 뭐, 전체 뜻이, 이 문장 전체 뜻이 이런 뜻일 것 같으니까 이 단어는 이 뜻일 거야. 이것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동사가 이 형태가 되어 있는가 있는 게 맞는 건가? 여기 투두가 오는 게 맞는가? 여기에 뭐두 번째 녀석이 와 있는 게 맞는가? 세 번째 녀석이 와 있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 동시에 진행해야 돼. 그럼 그걸 동시에 하려 그러면
고등학교 때 문법이 완성돼 있어갖고는 너무 늦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뭐 뜻은 뭐 간단하죠. 내가 10살이었을 때이 소식.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 when이죠. 여기서 뭐 꺼냈어서 when did you move into this city? 언제 이 도시로 이동하니? 내가 10살이었을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as는 아 when은 as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As I was 10, I moved into this city. 시제일지 조심하세요. 시제. 알겠습니까? 위에 것도 마찬가지 그림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이 시제가 와야 되는 이유와 이 시제가 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he에 대한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he의 습관, 팩트를 얘기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before, after, until, since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써버리면 여기다가 at이나 on이나 in까지 써버리면 다른 과로 가야 되죠. 그렇죠? 어느 파트에서 배우게 될 파트가 바뀐 거야? 전치사 파트에서 배우는 거죠. 근데 얘들이 없으니까, 됐습니까? 접속사 파트에서 위에, 뒤에 before I go there, after I meet you 이런 것들, 됐습니까? Until my mom comes 이런 식으로 어머니께서 오실 때까지, 됐습니까? Since I was 10, 내가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뭐 각각 대답은 조금 달랐어요. 얘들은 when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지만 얘는 until when이었고요. 그 다음에 since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서 보통 이 표현은 have plus pp, 주절의 시제가 have plus pp, 현재 완료 시제일 때 많이 쓰이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뭐 관련된 내용은 다 했고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죠. 그러니까 앞에 문제에서는 뭐가 안 나왔냐고 아쉽게도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면 안 된다는 건안 나왔어요. 중학생들 그거 많이 틀리는데. 자, 그래서 뭐 4번은 뭐 이런 문제 나 같으면 냈겠죠. 그렇죠? 그래서 it will rain tomorrow. 그다음에 뭐이두 개를 합쳐라 이런 거죠.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는 뭐 as를 이렇게 넣어라. 뭐 이런 문제 되겠죠. 나 같은 난 나쁜 사람이 됐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알았어. 내가 쓴 문장이 뭐 이런 게 넣긴 좀 어색해서 됐습니까? 뭐 비포 넣어라 해볼까? 비포 넣어라. 됐습니까? 오케이. 투마로우입니다. 이상한 소식만 보겠습니다. I kept waiting. He showed up. 쇼업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쇼업이 오 나타나는. 그러면 쇼업하고 여러분들 같은 말 배웠는데 같은 두 개가 한 단어 A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Appear죠. Show up, appear 어떤 뜻이죠? 나타나다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keep은 누구처럼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입니다. 그렇습니다. keep은 그 말은 to wai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keep doing은 어떤 표현 할때 씁니까? I kept waiting 뭔 뜻이에요? 나는 기다리는 것을 kept 했다. 영어로 계속 가보고 keep doing 하면 무슨 뜻이다? 계속 뭐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하다.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계속하다는 뜻입니다. keep walking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keep walking. 끊김없이 중단 없이 doing의 행동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keep doing, keep walking 계속 걷다. 오케이. 그럼 계속하다라는 뜻이면 C로 시작하는 뭐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뜻은? 뭐죠? 그렇죠. continue.
그럼 continue는 누구처럼이라 그러면 전문가께서 한마디 하시죠. continue는 누구처럼? 여러분 다 이제 전문가잖아, 그렇죠? like처럼 됐습니까? to do doing을 모두 가질 수 있죠, 됐습니까? 어쨌든 I kept waiting. 나는 계속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He showed up. 그가 뭐 했다? 나타났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도 이거 비슷한 문제 우리가 풀때 선생님이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우리말로 쭉 써봤어요. 그렇죠? Until 이거는 이제 자,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문장을 해석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하는 이유는 until을 어디 넣어야 될지 초보인 학생들은 헷갈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뭐 한글로 쓰면 나는 계속 기다렸다. 그 다음에 he showed up. 그가 뭐 했다? 그가 나타났다죠. 자, 그럼 이걸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면 내가 계속 기다릴 때까지 나타난 거야. 그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다린 거야. 계속 기다렸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라고 쓸까? 나는 계속 기다렸다. 그가 나타날 때까지라고 쓸까? 그렇죠. 위에 문제를 뜻 보니까 그렇죠. 나는 뭐 했다? 계속 기다렸다. 그렇죠? 하고 나서 이제 영어스러운 순서로 쓰는 거야. 한 문장 됐지만 그가 나타날 때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until을 1번 위치에다 붙입니까? 뭐 벌써 밑에 다 나와 있지만 여기다 붙여야 된다, 여기에 붙여야 된다, 여기에다가 붙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도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건 지금 난이도를 좀 낮춰놓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이런 게안써 있어도 여러분들 여기다가 until I kept waiting 뭐 여러분들 뭐 하는 거 앞에 문제 풀때 자꾸 이게 어디 가는 걸 자꾸 거의 많이 썼어. 여기 가는 거 많이 썼죠. 그렇죠?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내가 선생님 문제 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kept waiting until he showed up. 오케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다가 이게 안써 있다면 안써 있었다면 여기다가 until 안 넣을 자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뭐를 철저하게 해봐라. 해석을 철저하게 해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until he showed up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냐 이거 얘기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she can't go swimming, she has a cold 이러고 있네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책을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얘는 언제 풀어야 되냐면 이 문제는 그대로 이렇게 떠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컨트롤 X 하면 뭔지 알죠? 컨트롤 X 뭐하기 버튼이야. 잘라내기죠. 컨트롤 C는 복사는 그대로 놔두는 거잖아. 컨트롤 X 한 다음에 얘 어디 갖다 놔야 되냐면요. 이 문제는 여기다 갖다 놔야죠. 그렇지 않나요? 이 문제 풀면서 그런 느낌 안 들었습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들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뭘안 해봤다? 해석을 안 해봤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오케이. 자, she can't go swimming. 뭔 뜻이에요? 그녀가 수영하러 갈수 없대죠? go doing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이죠. 그녀가 수영하러 갈수 없다. 더하기. She has a cold. 그녀가 뭐 한다? 그렇죠.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시간의 접속사에서 since의 뜻은 뭔데? 뭐뭐 이후로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뭐 이후로 그녀가 수영할 수갈수 없는 이유로 감기에 걸렸다. 이상한데? 그녀가 감기에 걸린 이후로 지금까지 수영하러 갈수 없다. 뭐 이거 두 개를 자연스럽게 진짜 자연스럽게 합치면 그녀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수영하러 갈수 없다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뭐 아무도 눈치 못 챘습니까? 문제 풀면서 그래서 선생님 누누이 당부하는 게 제발 수학 문제 풀듯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어 그래 그러면 여기 she can't 써 있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볼죠 she can't go swimming 어그 다음에 since 쓰면 되겠네 since she has a cold 이건 해석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았나요 알겠습니까 이 sinc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는 since야 because 또는 하나 더 있는데 짧은 거 그렇죠 맞습니까? as가 참 이것저것 다 하죠. 열일하죠. 열일 안 해주면 고맙겠는데. 이래도 짜증나잖아. 그쵸? 아, 이걸까, 저걸까. 투두 정말 짜증나잖아. 맞습니까? 그냥 한 가지 일만 하지. 이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took a shower. 내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답니까? 샤워했다. I came back home. 내가 뭐 했다? 왔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학생들이. 그쵸? 잘 차근차근 순서대로. 됐습니까? 나는 과거 시제에 샤워했다. 더하기. 나는 집에 돌아왔다. 그럼 여기다가 after를 넣으라 그러면, after가 들어가면 뭐뭐 하기 전에야, 뭐뭐 한 다음에야. 그러면 난 샤워한 다음에 집에 돌아왔다가 어울려요? 난 집에 돌아온 다음에 샤워했다가 어울려요? 다음에 샤워했다. 됐습니까? 뭐길 가다가 막 샤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애프터가 들어갈 위치는 내가 집에 돌아왔다라는 표현, 이 표현 앞에 애프터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I took이 써있기 때문에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I took a shower. After I came back.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I took이 써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난이도는 대단히 낮춰져 있습니다. 근데 나 같으면 저 선생님이 이 책을 만들었다. 그러면 일단 뭔 짓부터 하느냐? 일단 이 문제를 낼때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니까 이런 짓부터 하겠죠. 얘를 컨트롤 X 한 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이고, 얘를 컨트롤 X 한 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이겠죠. 일부러. 그렇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안 써놓겠죠. 됐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진짜 풀수 있겠는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하면 우리가 좀더 좋은 학습이 되겠죠. 자, 그다음 아까 전에 이거는 내가 왜 했는지 알죠? 너무 뻔하지 않나요, 이거? 그렇죠? 지금 1, 2, 3 문제에 무슨 시제만 빠졌어? 미래 시제만 빠졌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진짜 어렵고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데 꽁꽁 숨겨놓고 있습니다. 계속 이 사람이. 그렇죠? 언제 내려고? 언제 내려고? 실전 테스트에 내려고 이제 꽁꽁 숨겨놓은 거야. 됐습니까? 자, it will rain tomorrow. You will not fly the plane. 그래서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너는 비행기 조종을 하지 않을 것이다죠? 그때 before 넣었어. 그러면 이 뜻이 어울리나? 막 선생님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일단 써봅시다.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너는 비행기 조종이죠. 조종을 할 것이다. 그래서 before를 넣으면 뭐뭐 하기 전에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after 넣는 게 낫겠다, 그치? 됐습니까? 그게 좀더 어울리죠? before 말고 after 넣을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어딘가에다 after를 넣으면 뭐한 다음에는 비가 온 후에는 비행기 조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비 내리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문장을 만들어 보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fter가 여기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쵸?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에는 비행기 조종을 안할 겁니다. 비행기 조종하기로 지금 이제 비행기 조종 배우는 사람인가 봐. 일기예보 보니까 비가 온다는데 비가 만약에 내리게 되면 그 뒤로는 비행기 조종 안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너무 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된다? After it will rain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After it rains tomorrow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you will not fly the plane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will rain이 if after it rains tomorrow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중학생들이 참 많이 틀리는데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 듣는 거하고 막상 문제로 만나가지고 그걸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거를 그
어떤 친구들은 보면 그런 경고를 듣고 그게 문제로 나왔을 때잘 대처를 해요. 그런 친구들은 왜 그게 되냐? 자기가 상상을 해보는 거야. 내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를.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자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죠, 제가. 알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언제까지 네가 성공할 때까지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하려면 무슨 단어를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알아야 돼요? 성공하다를 알아야 되겠네. 그치? 그쵸? 그럼 성공하다가 뭐든가요? succeed죠, succeed. 그렇습니까? 자, succeed는 파생어를 좀 조심해서 공부해. 파생어는 다른 품사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좀 어려워서 또잘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성공하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시, 우리 뜻은 뭐예요? 성공한, 성공적인이겠죠? 그 다음에 이름 시는 성공이겠죠. 그러니까 얘들을 알아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3 또는 고1 예방접종을 하면 얘가 계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석시드가. 됐습니까? 계승하다. 뭔가 남이 하던 일을 이어서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자, 일단 성공하다는 보여드렸죠? 석시드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성공적인 하고 싶으면 successful입니다. successful mission. 성공적인 임무. 됐습니까? be successful. Be successful은 succeed하고 같은 뜻이겠죠, 그러면. Be successful, 성공하다. Succeed, 성공하다. 그러면 여기에 beauty에다가 풀 붙이니까 beautiful 됐네? 그렇죠? beauty는 뭐지, beauty? 품사가 뭐죠, beauty? 그렇죠, 명사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 뭐 하겠어? 컨트롤 V 하겠죠. 됐습니까? 석세스가 성공이다. 석세스 이거 좀 들어보지 않았나요? 뭐. 자막 같은 데 가끔 나오는데. 석시드, 석세스포, 석세스. 됐습니까? 아까 예방접종 마지막에 뭐 중3이나 고1 뭐그 예방접종 한거 있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successive 하면 계승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려우니까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 succeed, successful, success. 그러니까 여기 사용된 건 동사니까 이게 필요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란 말로 시작해서 don't give up. 그럼 네가 성공할 때까지 until you succeed.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언제 성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will 넣어줘야 돼. 칸이 하나 모자라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시간의 부사절에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인데 will 넣으면. 아까 뭐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그래놓고 안 했네. 그것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표정이 찜찜했군요. 얘는 당연히 뭐라고 물어볼 거냐. Until when did you keep waiting?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고 있었니? 하고 싶으면 Until when did you keep waiting?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까? 이거 뭐 하게 하지 말란 얘기야?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란 얘기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Until when did you keep wai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손을 들어라. 그래서 언제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무엇을 손을 들어라. 그렇죠? 그럼 raise your hand의 뜻이 뭐예요? 손 들어라. 그러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before you answer the question. 그럼 되겠죠? 그럼 raise your hand before you answer the question. 뭐 레이즈 나오면 선생님이 뭐또한 번씩 얘기하는 놈 있지 않나요? 이제 지겹나요? 뭐 얘기하던가요? 라이즈 얘기하던가요? 그렇죠?
라이즈는 올라가다라고 그랬고요. 자동사라고 그랬어요. 자동사. 목적어를 가지면 이상한 애들. 무엇을 올라가다는 될것 같죠. 우리나라 말로는 될것 같네요. 그렇죠. 산을 올라가다 되네요. 근데 얘는 영어로는 안 돼요. Rise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뭐다? 타동사라 해서 둘이 자꾸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할때뭐 했던 게 요거랑 같은 급인 게 lie였고요. 이거랑 같은 급인 게 lay였습니다. 눕다, 놓다. 됐습니까? 뭐 이런 시리즈가 좀 있어요. 비슷한 애들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침 먹은 후에 우린 산책했다. 그러면 여기에 산책했다가 보이죠? 그렇죠. 무슨 시제 산책했다야? 그렇죠. 과거 시제. 그럼 고칠 사람 얼른 고치세요.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뭐쓴 사람 고치라고 한 거야, 선생님이? 이쓴 사람 얼른 고치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누가 아침 먹은 후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아침 먹은 후에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침을 먹은 후에 after we ate breakfast 되겠죠. After we ate breakfast. 여기에 is 썼던 사람 있죠? 여기 있습니까? 제발. 여기 있습니까? 현재 다 먹었고 과거에 산책을 갑니다. 말도 안 돼요. 됐습니까? 게다가 이게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더 과거 하니까 뭔 생각나지 않나요? 분명히 시간을 이렇게 그려보면 기준인 현재가 여기 있고 주어 동사가 두번 나오니까 점을 두번 찍어야 되는데 점을 어떻게 찍냐 하면은 이렇게 찍죠. 그쵸? 그러면 현재랑 가까운 여기에 한 행동은 뭐 했다야? 그렇죠. 산책했다죠. 그럼 산책했다가 무슨 시제로 표현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 대신에 뭐 써야 된다고 그랬더라? We had eaten. 그렇죠.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선후관계가 명확하다? After가 있기 때문에 선후관계 명확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ad eaten 대신에 이거 써도 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랬다? 대과거, 과거 완료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하는 내용 잘 정리해도 중3 때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중3 때뭐 남은 거 찌끄레기야. 됐습니까? 중2 때 제일 어려운 것들 다 몰아서 배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뭐 중2 때 엄청난 거 많이 배웠어. 뭐 관계사를 했지 않나, 수동태를 했지 않나. 뭐. 그렇죠? 오케이. 현재 완료도 했지 뭐. 다 했지 뭐.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이거 헤드베러는 반갑죠? 그쵸? 헤드베러하고 인사했어요? 그쵸? 헤드베러, 일단 무슨 뜻이었더라? 그쵸? 이잘안 붙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뜻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합시다. 뭐뭐 하는 게더 낫다. 그리고 너 뭐뭐 하는 게더 낫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헤드베르는 1번의 느낌이라 했어? 2번의 느낌이라 했어? 2번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헤드베르는 누구한테 쓰지 않는다? 윗사람에 쓰면 무례한 표현이라 했습니다. 자, 헤드베르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설명하면 헤드베르는 충고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어떤 의미,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충고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 되느냐? 뭐 여기 위 헤드베르 고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가는 편이 더 낫겠는데 만약에 안 가면 아주 안 좋은 일, 뭔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we should go도 우리 가야 한다고, we must go도 가야 한다고, we had better go도 다뭐 가야 된다. 가는 편이 더 낫겠다. 안 가는 것보다 그게 뭔가 더 좋은 행동, 더 나은 행동을 하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헤드베르는 내말안 들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나중에 뭐 외국 사람들 만나갖고 나 여러분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뭐, You had better sit here 이러면 얘왜 이래 이럴 겁니다. 너 여기 앉는 게 나을걸. 안 앉으면 나한테 혼나는데 이런 느낌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헤드베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거또 얘기했던 거 헤드베러 이거 해놓고 자꾸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 헤드베러는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했느냐? 조동사의 슈드랑 비슷한 뜻이라며.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리고 안 하는 게더 낫겠다. 자, 지금은 우리는 가는 편이 낫겠다인데요. 우리는 안 가는 편이 낫겠다. 여기다가 not 집어넣으란 얘기죠. 얘를 조동사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조동사 있을 때 나도 어디 들어갔는지 알죠? 그럼 너 우리는 안 가는 편이 더 낫겠다는 뭐겠다? We had better not go.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되게 안 외워져서 자꾸 to do 와야 될것 같고 막 이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외웠어.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이렇게 외웠어.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하는 게 낫다, had better do. 안 하는 게 낫다,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됐습니까? 자, 헤베르는 우리가 어느 파트에서 주로 만나게 될 거냐면 어떤 과의 대화 파트에 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근데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자, 일단 we had better go 하고 끝났네요. 맞습니까? 우리는 가는 편이 낫겠다 그랬죠? 그러면 뒤에 이거 가지고 완성된 뜻은 누가 뭐 하기 전에네요. 그렇죠? 누가 뭐 하기 전에 날씨가 더 나빠지기 전에 날씨가 더 나빠지기 전에 before the weather gets worse 그러니까 weather gets worse 지금 날씨가 무슨 시제에 나빠질 것 같은데 미래에 나빠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상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여기에 will get worse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까? We had better go before the weather gets worse. 날씨가 더 악화돼. Worse는 뭐에 무슨 급이죠? 그렇죠. Bad의 비교급이죠. Bad, worse, worst. 최상급은 worst였습니다. 옷 제일 못 입는 사람은 무슨 드레서라고 그래요? Worst 드레서라고 그러죠. 제일 잘 입으면 best 드레서. Bad, worse, worst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go straight 명령문이네 이번엔 이렇게 we had better로 그렇죠 충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명령문으로 충고할 수도 있네요 계속 충고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go straight 직진하세요 이랬네요 그러면 the park until get to you가 있으니까 이거 여기에 우리말로 하면 누가 뭐 until이니까 뭐할 때까지인데 누가 뭐할 때까지 네가 공원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Until you get to the park 하면 되겠죠. 그렇죠? Go straight until you get to the park.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뭐를 넣었다고 생각해도 돼? You should. 이들과 붙고 싶으면 Until when should I go straight? 이 말이죠. Until when should I go straight? Go straight until you get to the park. 공원 도착할 때까지 직진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enter a room 우리가 뭐 한다 방에 들어간다 있습니까 그러면 we가 있고 our shoes가 있고 after가 있고 take off가 있으니까 여기에 완성됐으면 after니까 뭐뭐 한 다음인데 뭐한 다음에 우리가 신발을 벗은 다음에 방에 들어간다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발 벗은 다음에 after we Take off our shoes 하면 되겠죠. We take off our shoes. 우리가 신발 벗은 다음에 우리는 방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얘기하면 싫겠지만 이제 시험은 한 35일 남았나요? 그렇죠. 신경 안 쓰고 있죠. 그렇죠. 35일 남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너 시험 언제야? 모르지? 2주 뒤라고? 어? 니들 8월 5일 아니야 시험? 어?
니들 언제인지 왜 얘기 안 해, 우리 어떡하지? 언젠데? 모른다. 미궁 속에 빠져있다. 그러면 2주 뒤면 시험 범위 나왔겠네? 어디까지인데? 사과까지 들어간대? 사과 빨리 시작해야 돼. 사과 전체? 사과 진도 다 나갔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빨리빨리 하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그래서, I knew nothing about that. That, 뭐안 되시게? 저것이죠. 지시 대명사죠. 내가 무슨 시제, 여기까지 한토막이니까. 내가 무슨 시제에 뭐 했대요? 시제,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랬습니까? I knew nothing about that. 나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아무것도 몰랐어. Until you told me 의 뜻은 네가 나에게 그것을 말하기 전에 말할 때까지는 그렇습니까? 네가 나한테 말해줄 때까지는 나는 저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다 과거 시제란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텔이 오면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나는 네가 나한테 말해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다. 여기 텔이 오면 말도 안 돼라는 거 바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느낀다. 왜? 우리는 시제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언어거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she has not seen him since she moved. 오케이. 그러니까 since 뒤에 무슨 시제 왔습니까? 과거 시제 왔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since가 없을 때 여기에 현재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이러고 치우는 거죠. since가 있으니까 그녀가 이사 온 이후로 지금까지 그녀는 그를 본 적이 없다. 됐습니까? She has not seen him. 그녀가 그를 본적 없어요. 그녀가 이사 온 이후로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럼.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됐습니까? 계속 못 봤다. 그녀가 이사 온 이후로 계속, 물론 뭐 경험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경험이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계속이 조금 계속적인 느낌이 좀더 들면서 동시에 경험적인 느낌도 드네요. 됐습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 시제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현재 완료 시제죠.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시간에 대한 얘기 끝났고요. 연이어서 조건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사실들 정리해 보면. 일단 의미는 얘는 만약이란 말이 없어도 눈치챌 수 있어야 되죠. 뭐뭐라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죠. unless의 뜻은 만약 아니라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뭐 한다면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 다 조건에 대한 얘기죠. 조건.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뭐 엄마 뭐 스마트폰 좀 바꿔주세요 이러면 엄마가 조건을 자꾸 달잖아. 그래서 스마트폰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만약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내가 해줄게. 만약 네가 이번 시험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다 짜증나잖아. 그렇죠? 자꾸 조건을 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조건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일단 뭐 의미 살펴봤고요. 다 알고 있는 의미. 뭐 unless는 조심해라. 내 안에 not 들어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하죠. 그쵸?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고 뭐가 대신하니까 현재 시제가 이거 대신할 거니까 앞에 he, she, it 있으면 이거 쓰는 것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억들 나시죠? 오케이. 아 이거 괜찮다. 나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거 괜찮은데? 이거. If you don't have any questions, raise your hand. 그쵸? 이게 재밌는 아이디어 아니야? Okay, if you don't have any questions, 뭐예요?
만약 네가 질문이 없다면 raise your hand, 뭐 해라? 소리 들어라. 질문 없는 사람 손 드세요. 괜찮네.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if you have any questions, raise your hand.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꼼꼼히 보면서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겠죠. 그렇죠? 여기 동그라미 친 이유는? 낫도 없고 묻지도 않고 여기에 unless가 있어서 뭐야? unless가 있어서 내 안에 not 있다도 아니죠. 그러면 any의 뜻이 뭐다? 그렇죠. 어떤 라도.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라도 있다면 이란 뜻입니다. 뭐든 상관없으니까 어떤 질문이라도 질문이 있으면 if you have any questions, raise your hand. 손을 들어서 드세요. 애들 어때? 전부 다 가만히 있죠. 그렇죠? 실수업 다 끝나가는 시간인데 그렇죠? 선생님이 이런 말 합니다. 그렇죠? 뭐 어떤 애가 눈치 없이 막 손을 막 들면 막 옆에 있던 애가 막손 잡고 막쪼 째려보고 미쳤나 막 이러면서 막좀 이따 따라와 옥상으로 막 이러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많이 그랬어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좀 애가 눈치가 좀 없잖아요. 그렇죠. Your parents will be proud of you. 어쩌구저쩌구. You passed the test. 일단 your parents will be proud of you가 뭔 뜻이에요? 너의 부모님이 너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만약 네가 시험을 통과한다면이겠죠. If you pass the test. 됐습니까? Unless you pass the test 하면 정말 이상한 집이죠. 그렇죠? Unless you pass the test 하면 네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자랑스러워 할 거다. 아니겠죠. 자, 그리고 1번하고 2번 잘 보세요. 이렇게 조건절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끝날 때 쉼표 꼭 해야 됩니다. 조건절이 이렇게 뒤로 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쉼표하면 틀립니다. if가 새로운 의미가 시작됨을 알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쉼표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unless 있는데 이런 거 쓰진 않죠. unless you want to try something new, you don't have to. 그러면 unless you want 이 부분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unless you want의 해석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만약 네가 원치 않는다면이죠. To try something new. 무엇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새로운 거 해보기를 원치 않는다면, you don't have to.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야. You don't have to. Don't have to가 뭔 뜻인데? 할 필요 없다 아닌가요? 그럼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try something new. 됐습니까? 지금 방금 했는 거 생략. 됐습니까? 해볼 필요 없다잖아요. don't have to 같은 말은 don't need to. 그다음에 need not to, need not try it, you don't have to try it. You need not try it. You don't need to try it. 해볼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거 해보고 싶지 않으면 안 해봐도 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unless you want to 해석 잘 하세요. 원치 않는다면이야. 그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말. 자, you take this as aspirin은 뭐예요? 이 아스피린을 복용하다라는 뜻이죠. 아스피린 뭔지 알죠? 약이죠. 메디슨의 한 종류죠. 그 다음에 the weather is good. 날씨가 좋고요. You stop shouting. 오케이. 그래서 shout는 누구처럼? 아니 참 shout란다. stop은 누구처럼? 오, 그렇죠. enjoy처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비교해서 you stop to shout 쓸수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you stop shouting은 뭐냐? 너는 소리 지르는 것을 그만한다. 넌 소리를 그만 지른다는 뜻이라 했죠. 그럼 얘는 둘중 뭐예요? 동명사란 얘기고 stop 뒤에 동명사가 왔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어로서 왔다? 목적어로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you start to shout은 뭔 뜻이야 했습니까? 이걸 알죠? 그렇습니까? 너는 가전기를 멈춘다. 뭐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 여기에 뭘 넣을 수 있고, in order to를 쓸수 있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 선생님이 want는 뭐뭐 예를 들어서 뭐 decide는 누구처럼, 뭐 like는 누구처럼, continue는 누구처럼, try는 누구처럼은 무슨 어로서의 형태야? 목적어로서의 형태를 얘기한 겁니다. 얘는 부사예요, 부사. 됐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하던데. 얘는 why do you stop이야? 친구랑 같이 막 걸어가는데 얘가 갑자기 멈춰. 됐습니까? Why do you stop? 그랬더니 I stop to see the beautiful girl. 응? 아름다운 여자아이를 한번 쳐다보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춘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할 때마다 새롭죠? 오케이. 다음번에는 이제 아, 선생님이 다음번에 stop 나오면 내가 꼭 대답해야지. 뭐 이런 거 없나요? 자, you feel better. 너는 뭐할 것이다? 기분이 훨씬 나아질 거래죠? 그러면 if you take this aspirin 하면 되겠죠. 상태가 안 좋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만약 이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된다면 you feel better, you'll get better, 나아질 거야. 오케이, 조건절이 먼저 나왔으니까 쉼표 있습니다. 이번엔 주절이 먼저 나왔죠. We will call the police. 우리는 뭐할 것이다? 그렇죠, 경찰 부를 거래죠. 그렇죠? Unless you stop shouting. 그렇죠? Unless you stop shouting은 만약 네가 멈춘다면이야, 멈추지 않는다면이야. 멈추지 않는다고. 그렇죠? 네가 소리 지르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여기다가 to shout 너무 뜻이 되게 이상하겠다. 제발 소리 좀 질러라 이런 뜻이네요. 됐습니까? 소리 안 지르면 경찰 부르겠다 이런 뜻이 되버리죠. 완전 다른 뜻이 되죠. Okay, we will eat outdoors. 우리는 뭐할 거다? 실외에서 식사할 것이다. If the weather is good. 만약 날씨가 좋다면.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If you don't eat this now. 여기 가만 보면 하나는 if하고 not이 있고 하나는 unless가 있고 이런 내용. 약간 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If you don't eat this now, 만약 네가 이것을 지금 먹지 않는다면, you will feel hungry soon. 넌곧 배고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를 같은 표현보다 unless you eat this now. 그래서 unless you eat은 not이 안 보이지만 만약 먹지 않는다면이라고 해석하시라고 내가 누누이 당부합니다. Unless you eat this now, 지금 이걸 먹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unless you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take A to B 한 뭐예요? A를 B로 가져가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textbook은 뭐겠어요? 교과서죠. 만약 네가 가져간다면이야, 가져가지 않는다면이야. 않는다면 교과서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you can't do your homework. 너는 숙제를 할수 없다. 그러면 if you don't take죠. 그 the textbook to your home은 뭐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찬스 쓰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선생님 찬스 안 썼죠? If you don't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you can't do your homework.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르게 배열해라. Stop eating fast food. 조금 stop eating fast food는 fast food 먹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란 얘기야. fast food 좀 그만 먹으란 얘기야. 그렇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목적으로서. 그래서 여기에 만약 네가 원치 않는다면이죠. 만약 네가 원치 않 무엇을 살찌는 것을 만약 네가 살찌는 걸 원치 않는다면 unless you want to gain weight. stop eating fast food. 그다음에 you won't catch a cold. 너는 뭐할 것이다?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만약 네가 너의 코트를 입는다면 If you put on your coat.
If you put it on, you won't catch cold. Okay, 그 다음에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죠? 가볼까요? Put on your coat. 침표하고 그건 뭐 쓸까? 자, 이건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죠. And you won't catch a cold. 맞습니까? 그러면 너는 감기 안 걸릴 것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할 만한 거 이거 있네. If you don't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you can't do your homework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금 안 되면 우리말로 해석을 막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교과서 집에 가져가라. 그 다음에 뭐 넣고 나서 쭉 쓰면 되겠죠? 그럼 뭐 할까요?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가져가라 했습니다. 가져가라.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뭐 쓸까? Or you can't do your homework. 그러지 않는다면 너는 숙제를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생각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됐습니까? 우리말로 생각해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같은 표현. 지금 먹어라. 너는 곧 배고파. 곧 배고파지는 거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준비됐습니까? It is now or You will feel hungry soon. 그러지 않으면 곧 배고파질 것이다. 됐습니까? 당연한 일이 아닌 거죠. 지금 이걸 먹었는데 곧 배가 고파진다. 이거 먹어라 해놓고 곧 배가 고파진다를 연결하려면 or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배고파질 거니까. and를 넣을지 or를 넣어야 될지 생각보다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since, as에 대한 얘기. 두 문장을 관로 안에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라고 할 건데요. 근데 잠깐만, 어디 갔어? 그래서 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because, since, as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정리할 내용이 없습니다.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다가 와서 합쳐서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Why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닐 수가 있다. 여기 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하나가 남았네요. 뭐가 남았을까요? 바로 누구와의 비교? Because of와의 비교죠. 그래서 because나 since나 as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란 뜻을 가진 뭐지만 접속사지만 because of는 뭐다? 전치사라는 얘기는 이 말에는 뒤에는 만만 길어봤자 어떤 것만 와야지 누가 다가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뭐, it이나, them이나, him이나, her, us, you,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는 녀석들만 와야 된다. 누가 다가오면 안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여기에 because, since, as 세 가지나 알아뒀으니까 얘도 한 가지 정도는 더 알아주자 그랬는데요? because of랑 같은 뜻으로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그랬더라? due to you,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써놓는 거안 좋아요. 이거 없어야지 정확하게 하죠. 써놨네요. 자, 나의 부모님이 화내셨죠? 내가 뭐 했다? 안 좋은 성적을 받아왔죠? 그러면 나의 부모님이 화냈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성적 받아온 거야. 내가 안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화나신 거야. 성적 받았기 때문에 화난 거죠. 그래서 my parents got angry because I got a bad grade. 아, 대런 근데 재밌겠다. 부모님이 화를 내셔갖고 한번 당해봐라. 화내셨기 때문에 내가 시험 망쳐버렸다. 이것도 재밌겠는데?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나요? 안 하고 싶어요. 더 혼납니까? 그다음에 The sun is very bright. 태양이 어떻다? 매우 밝다. 환하다. I can't open my 나는 눈을 뜰 수가 없다. 눈을 뜰수 없기 때문에 태양이 밝은 거야. 태양이 밝기 때문에 눈못 뜨는 거야? 밝기 때문에 눈못 뜨는 거니까 as the sun is very bright 쉼표 I can't open my eyes. 오케이,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서 because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He works there. 그가 거기서 일하고요. Its food is good. 그것의 음식이 훌륭하고요. We didn't have enough time. 우리가 뭐가 없었다?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enough가 충분한이야? 충분히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충분히 빠르게는 뭐였더라? 알죠? 네. The restaurant is crowded. crowded가 뭔 뜻일 것 같아요? 배웠는데요. 준비는 이어지, 그쵸? 오케이. 그래서 식당이 무슨 시제에 북적거린다? 현재 시제에 북적거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뒤에 올 말은 당연히 because its food is good. 음식이 굿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is the restaurant crowded? 하면 되겠죠. We couldn't have lunch. 우리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답니까? 시제에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죠. 뭐 했기 때문에? Because we didn't have enough time. 과거 시제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didn't로 표현했죠. Didn't have. 오케이, Henry lives in 제주도. 헨리가 무슨 시제에 어디에 뭐 한답니까? 현재 시제에 제주도에 산대죠. 그렇죠? 왜? Because he works there. 그가 거기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there는 뭐 대신 왔나요? 그렇죠. in 제주도 대신 왔죠. 그냥 제주도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제주도는 명사고 there는 부사죠. Because he works there. 그 다음에 I stayed home. 내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집에 머물렀대죠. 그렇죠. 머물렀다 집에. 그러면 무슨 시제에 뭐 했기 때문에 과거 시제에 날씨가 매우 추웠기 때문에 because it was very cold. 그렇죠. 시제 맞춰주는 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Very cold. 시제 일치해서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접속사 전체에서는 시제에 대해서,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 그 다음에, I couldn't pick you up. 나는 너를 태워줄 수가 없었다. pick up 하면 뭐 집어들다라는 뜻인데, 사람한테 쓰면 차 태워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 시제에 바빴기 때문에, as I was busy. 뭐, as I was busy 할때 과거고, couldn't pick you up 또 과거죠. 그 다음에, Mary can't buy the shoes. Mary가 현재 신발을 못 산답니다. Since they are too expensive. 그것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거 보면 이 문장 어떻게 한번 뜯어 고쳐보고 싶은데? 자, Mary가, 신발 너무 비싸서 못 산대요. 그럼 이 문장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그 신발이 어떻다? 그 신발이 너무 비싸다. 누구로선? 메리로선. 뭐 하기에? 사기에. 이거 하고 갔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can't climb the mountain.
As it's snowing hard.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제에 등산을 할 수가 없다고 했죠? 현재 시제에 눈이 hard의 뜻은 뭐겠어요? 그러면 심하게. 그러면 heavy랑 바꿔 쓸수 있어. heavily랑 바꿔 쓸수 있어. heavily죠. 그렇습니까? heavy는 형용사고 heavily가 부사니까. Because as it is snowing heavily. heavy가 무거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심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heavily 무겁게도 되지만 심하게도 됩니다. hardly는 안 됩니다. 알죠?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 없는 애들이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등산할 수가 없다. 눈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쵸? 마지막 문장 어떻다? 눈이 너무 심하게 오죠. 그쵸? 누구로선 우리로서 그쵸? 뭐 하기에 그 산을 올라가기에 됐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지 않나요? 됐습니까? 연결 좀안 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되게 솔직하네요. 자, 그래서 누가 어떻다? The shoes are too expensive. 됐습니까? The shoes are too expensive. 아이고. 누구로선 for Mary 의미상의 주어죠? 뭐 하기에 to buy them 일부러 쓰죠, 그쵸? 그러고 나서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so 대꾸문 바꾸면 the shoes are so expensive that Mary can't buy them. 기억나십니까?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디 갔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날씨 얘기하니까 아무 뜻 없는 녀석 시작하면 되죠. It is snowing too hard. 너무 심하게 눈이 옵니다. 누구로선? For us. 뭐 하기에? To climb the mountain. 마운틴 나온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t is snowing too hard for us to climb the mountain. 원인과 결과가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위에 것도 그럴 만한 애들이 뭐 있긴 합니다만, 뭐 I was so busy that I couldn't pick you up 이잖아요, 그렇죠? I was too busy to pick you up. 나 계속해서 왜안 나오냐? 메모리 메모리가 딸리네. 야, 빨리 불러와. 오케이. 그다음에 그 녀석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방금 했던 녀석이 나오네요. 왜 이어질까? 왜? 72 다음에 하필 이거 비코드 다음에. 자, 그래서 미리 알고 있는데요. 일단 소가 이렇게 시작해서 소가 무슨 뜻도 있지만 그래서 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매우 란 뜻도 있다. 그래서 이때 결과에 접속하죠. 앞에 원인이 오고 so 뒤에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를 써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because를 써도 되지만 because를 쓸 때는 여기다가 because를 써야 된다 했죠. 그리고 쉼표하고 so도 because도 쓰고 so도 쓰고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그다음에 소대꾸문은 할 말이 너무 많죠. 됐습니까? 소대꾸문은 여기에 that 뒤에 행동을 할수 있으면 어느 문법하고 연결됐고 enough to do랑 연결됐고 that 뒤에 얘를 못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면 뭐랑 연결됐다? to랑 연결됐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못 여기에 that 여기에 못한다는 내용이 나올 때할수 없다 못한다 이러면 투투고요. 여기에 that 뒤에 뭐를 한다라는 얘기 나오면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not이 있는 경우와 not이 없는 경우로 나뉘고. 근데 수학 공식처럼 하면 안 돼요. 근데 뜻은 꼭 해봐야 됩니다. 뭐 그런 내용도 했고 뭐 그렇고요. 아참 그리고 이제 so that 구문에서 that을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다. that이 무슨 뜻을 가진 데도 있다. 그래서
대세 넘버링이 붙는 거였습니다. 대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손가락질하는 거, 겁 만드는데,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 쏘댓 구문에 대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대시 뭐한 대신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the teacher understands us, we like him.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죠. 우리가 그를 좋아하죠. 우리가 그를 좋아하는 게 원인이야.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게 원인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써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the teacher understands us. 쉼표. So, 소문자 W. We like him. I missed the train. I couldn't arrive at the meeting on time. 그래서 나는 뭐 했다? 과거 시제에 기차를 놓쳤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그 회의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놓친 게 원인이죠. I missed the train. 쉼표. So, I couldn't arrive at the meeting on time. 그 다음에 나는 치통이 있는 게 원인이 돼서 I had a toothache. 그렇죠. 내가 치통이 있었던 거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럼 빨리 고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오래 보나? 안 고쳐 써도 돼? I had a toothache, so I went to the dentist.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 고향이 작아서 소문이 정말 빨리 퍼진다는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 내 고향에 대한 팩트죠. 그래서 문장 전체 시제는 현재죠. 근데 보니까 그것이란 얘기네요. 칸수를 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my hometown is so small. 멀리도 small이 좋겠습니다. So small. 그래서 that news travels so fast. so가 두번 나오는데 둘다 매우란 뜻으로 쓰였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that 소하고 that 다 보이네.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말하는데 어찌 말한다? 매우 빠르게 말한다. 그럼 여기다가 뭐 쓰겠어요? 그래서 누구는 우리는 누구를 너를 뭐할 수가 없다? 들을 수가 없다. 네 목소리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you speak so quietly. 그러니까 so quietly. You speak so quietly. 그래서 that we can't hear you. 그러면 이 문장은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딱 좋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시제에 눈이 어쨌단 얘기겠어? 심하게 왔대죠. 그래서 여기 누구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과거 시제에 눈이 많이 내렸다. It snowed so heavily, so hard. 됐습니까? 그래서 that 누구는 I는 스노우드 과거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can't야 couldn't야? couldn't go out.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도 그거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 해주시는데 잠깐 봐야 될게 여기에 말한 사람하고 이해 못한 사람하고 같아 달라. 그렇죠? 여기에 주어하고 여기에 주어하고 같아 달라. 다르니까 그거 써먹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arry studied 어쩌고저쩌고 매우 열심히 했던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는 무엇을 뭐 했다? 시험을 통과했다. 그래서 과거 시제 해리가 매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Harry studied so hard. 그래서 that 과거 시제인 거 다시 쳐다봤죠? That he passed the test. 맞습니까? 얘도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You speak. 저 딱히 타자치는 게더 빠르지도 않으면서 자꾸 타자치네. 조금 더, 요만큼 더 빠른 것 같아. 그래서 같은 표현. You speak too quietly. 누구로선
for us로서 to hear 하고 you 쓸까 말까? 그렇죠. 요 앞에 있죠. You speak too quietly for us to hear.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작은 소리로 말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마찬가지 밖으로 못 나갔죠. 아쉽게도 똑같은 표현이네요. 그래서 it snowed too heavily. 너무 심하게 왔죠. 오케이. 그래. 아, 그럼 누구로선? For me로서 뭐하기에 to go out. 밖에 나가기에는 너무 it's not too heavily for me to go out. 이런 것들 배웠죠. 그다음에 I was so surprised. 내가 뭐했다? 내가 그렇죠. 매우 놀랐다. 너무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걔 나왔을 때 너무 하기로 약속해요. 우리가 매우 놀랐다. 뭐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자는 얘기입니다. 매우 놀랐다. 대체 뜻이 그래서 뭐가 그래서 여기에 what이 뭐죠?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I was so surprised. 나는 너무 놀랐어요. 매우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what to say를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좀 이따 그거 해달라 그러겠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인간이. 그쵸? 됐습니까? 예, 얘는 그거 안 하고요. 뭐, 이거 말고요. 됐습니까? 요것만 할게요. 그 다음에, The waiter was so rude. rude의 뜻이 뭐예요? 그쵸. 뭐하고 비슷한 뜻이라 했더라? 그쵸, mean. 미니 의미하다라는 뜻 뒤에 버릇없는 이라는 뜻도 있다 했죠.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로 쓸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과거 시제에 물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 했다? 과거 시제에 화났다. 그러니까 웨이터가 뭐 매우 무례해서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what to say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누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단 얘기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뭐야 뭐물 뭐야 뭐알수 없었단 얘기죠.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what I should say. 오, 안 해요. 이걸 보고 앞으로 곧 배울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죠. 직접 물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고 직접 물으면 what should I say? 됐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배웠고 뭐라고 하고 시험 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사과 들어갈 거니까 사과 단어 확실하게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